뮤직뱅크 K차트 20위부터 11위까지 순위입니다. 20위는 강렬한 눈빛으로 무대를 압도하는 남자 중현의 크레이지. 소울 여신의 귀환 하유비의 그 사람이 19위. 18위는 유리구슬처럼 빛나는 걸그룹 여자친구의 유리구슬. 좋은 사람의 10년 후 버전이죠. 토이의 세 사람이 17위. 16위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를 전하는 노래 윤미래의 엔젤. 매력적인 굿보이즈 GDX태양의 굿보이가 15위. 14위는 로맨틱한 싱어송라이터 에디킴의 마이 러브. 이렇게 예쁜 고양이도 보셨나요? 13위는 AOA의 사뿐사뿐. 12위는 구슬픈 목소리에 담은 애달픈 사람 홍진영의 산다는 것. 응답하라 90년대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 이번 주 11위를 차지했습니다. 뮤직뱅크 K차트. 뮤직뱅크 K차트 10위부터 3위까지 순입니다. 10위는 15년 동안 진심을 담은 곡 지소울의 유. 쓸쓸한 밤에 듣고 싶은 노래 규현의 광화문에서가 9위. K차트에 새롭게 진입했네요. 8위는 다비치의 행복해서 미안해. 무대를 밝히는 요정돌 에이핑크의 러브가 7위. 6위는 감성 짙은 달드라나모니 노을의 목소리.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매력적인 걸그룹 EXID의 위아래가 5위. 폭풍처럼 강렬한 랩핑 레드클라운의 화가 4위. 마성의 남자 종현의 데자뷰가 이번 주 3위를 차지했습니다. 뮤직뱅크 K차트. 이런 다섯째 주 K차트 1위 봅니다. 다비치 또 온다 또. 정용화 어느 멋진 날. 과연 이번 주 K차트 1위는? 디지털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의 수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정용화 씨 축하드립니다.